유일한 주 메뉴는 장어 소금구이지만 장어와 찰떡궁합인 곁들임 메뉴도 있다는데요. 어머, 저 열무국수 하나. 아, 왜 하나요? 나도 하나 더요. 예. 열무국수 하나 주세요. 바로 여름 제철 열무로 담근 열무국수 되시겠습니다. 야, 점심으로 딱인데요, 이거. 아삭한 식감에 열무김치가 듬뿍. 특히 여름에 주로 수확되는 열무는요, 원기를 돋우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때문에 손님들에게 인기 폭발이랍니다. 정말 맛있게 보이죠? 살얼음 동동 띄운 열무국수를 받자마자 경건하게 한입 들이키는 손님. 장어만큼 반가워하시는데요. 아, 그 자태만으로도 감동 가득이라는데요. 되게 시원해. 와, 엄청 시원합니다. 열무국수가 시원하고 그리고 맛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막 자주 먹고 그래요. 느끼한 걸 가라앉혀 주는 거. 아, 장어를 먹고 하면 느끼한 걸 이제 가라앉혀 주는 건. 그리고 또 면이 맛있더라고요, 여기 국수가. 그래요? 면이? 네, 쫀득쫀득해요. 아, 그래요?